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거래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지난 이틀간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과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은 것이 이날 시장의 매수 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이틀간 꾸준하게 반등해준 국내 증시 오늘은 다시 한번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0.3%의 낙폭으로 2,93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는 작은 모습이고요. 기관이 3천억 원 이상 매물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이 더 좋습니다. 코스닥 지수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현재 1.07%까지 오르고 있고요. 987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관도 함께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리오프닝 주들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과 항공, 소비주들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많이 하락했던 엔터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고 NFT 관련주들의 시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NFT 관련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오늘 두 자릿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NC소프트와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반도체나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은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강했던 코스피가 좀 쉬고 오늘은 다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네.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정책을 내리기보다는 부스터샷을 맞는 측면으로 이제 오미크론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일단 다시 한번 거리두기라는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쪽 국가가 일단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나온 얘기는 오미크론이 확산력은 빠르지만 오히려 치명률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혹 자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독일의 과학 의학자께서는 무슨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까지 표현을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건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의학인도 아니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더 퍼질 것이다, 퍼지지 않을 것이다, 치명적일 것이다. 이거는 사실 모더나 화이자에 있는 임원진들도 모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대책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시장을 관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국가 간에 이제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거리두기를 조금 더 상향시킨다는데 정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오히려 수급으로 인해서 과대 낙폭이 있는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부터 반등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떤 업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 방향을 다 준비를 하는 매매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 확산 속도가 더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예측을 하고 더 퍼질 것이다, 혹은 치명률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특히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제 오늘 지금 코로나 수혜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헤지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진단키트 관련주만 해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정상도 좀 부족해서 집안에서 이제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예상외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은 다시 한번 봐야 될 측면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은 또 일부 수익 나는 구간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을 다 가지고 지금은 중립기아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포트폴리오, 좀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어쨌든 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위험한 구간, 중요한 구간 29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깨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깨고 내려온 자리를 빠르게 회복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2900선 위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00 넘을 때도 한 말씀드렸던 게 일단 1년 동안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 정도는 찍고 2900선 한 번 더 찍고 올라와야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하방 베팅을 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코스피가 최근에 코스닥도 좋았다가 코스닥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올라올 때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 2900선을 깨고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말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죠. 저점을 낮추는 흐름인데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는 흐름으로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기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새로운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손바뀜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5대5라고 가져가신다면 코스닥을 한 6 정도 가져가시고 코스피 4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직 주식시장 떠나거나 이럴 때는 아니고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 계속 신고가 찍다가 눌림목 주고 가는 구간이고 코스피는 최근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많이 올라간 미국 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우량주하고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들을 볼 때도 우량주하고 개별주가 있는데 우량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소위 말해서 개별주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간 것과 비슷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을 하는 해외 주식 예탁금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워낙 재미없고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하는 걸 비하한 것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금 신저가를 깨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도록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전면 셧다운이 없다라는 정책이 호재가 됐지만 국내에서는 오늘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키 맞추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이렇게 양 방향을 모두 대비하는 그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 하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오늘 드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지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지 사실 한 석 달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21,300원입니다. 지금 33,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뭐 50%가 넘는 수익률이 찍힌 상황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석 달 만에 볼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도 몇 프로 주지도 않는데 네. 1년 내내 더도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못 내는데 좋은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 진입하시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21,300원 요 정도 구간입니다. 밑에 있는 라인이고 위에 있는 라인이 현재 구간입니다. 근데 차트를 조금 이제 땡겨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구간이 사실은 첫 상장된 첫날에 움직였던 고가 인근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첫날에 그 고가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리기 딱 좋은 자리다. 숨기면 신은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고수에픽 점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골수에픽 12월 3일 골수에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오늘 7개 종목 중에서 제일 긴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름 힌트를 포기했습니다. 아, 벌써요? 네.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죠. 이미 저는 마음속에서 놨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에 개편을 하기 때문에 개편할 네. 때 이제 그린민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 너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오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개편 전에 USB 강연의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동원 앵커님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USB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런 이제 여러분들 어제도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당첨을 시켜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네. 정말 종목은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하느님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소위 말해서 친환경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상장된 지 이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나설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실적도 양호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쪽인 섹터 많이들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도 확산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지금 메타버스나 NFT 쪽에 쏠려 있지만 또 이게 테마라는 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미리 조금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반도체용 무폐수 플라즈마 스크러버 개발과 네? 이제 폐수가 나올 때 폐수를 안 나온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뭐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에 쓰여지고 남은 이제 오수 같은 것들을 이제 정화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만들어서 하이닉스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태양광 셀 제조 업체 중에 이 회사의 스크러버 사용 비중이 거진 80% 가까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돼 있고 관심이 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여러분 하는 일은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듣고 종목 지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면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도 뭐나 괜찮고 장이 좋으면 좋아서 한참. 오늘 정답을 보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맞출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답을 맞춰주신다. 네. 정답과 재미있는 사연, 웬만한 사연 보내주신다. 뭐 거의 다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쵸? 네. 정답을 맞춰주시고 오늘 같은 날 도전하시면은 이게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웬만하면 오늘 전화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네. 봐도 이거는, 물론 종목을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저희가 좀 이름 힌트가 좋은 것만 또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날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좋은 종목도 뽑아가지고 이 종목도 어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그저께 정답 맞춰보신 분들은 오전에 미리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신 다음에 사실은 시초가 대비해서 벌써 한 3% 정도는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틈새 시장을 노려서 정답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어보니까 무려 10글자의 종목입니다. 지로 시작하는 총 10글자의 종목이고 10글자는 처음 나온 것 같고 친환경 관련주다라고 엮일 수 있다고 했는데 또 SK이닉스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또 반도체 쪽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아무래도 옆에서 처리하는 업종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뭐 예를 들면 후공정 쪽이나 공정은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름도 어렵고 힌트도 어렵고 자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또 재밌는 이야기들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로 검색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 힌트를 2차 힌트 드릴 예정이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고서 그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 지로 시작하는 10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도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USB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USB 받고 싶은 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솔테크닉스 매수가 8,900원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월 달 이후로는 계속 밀리고 있고요. 오늘 6,28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엔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할지 마지막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 정말로 어려운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뭐 TV 파워 모듈이라든지 또 태양광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한 번쯤은 이제 또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이제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올해 이제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7.9%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90%가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적인 측면들이 부담감을 작용해서 좀 낙폭이 좀 급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드는 구간에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사실 이런 종목은 정말 이제 어려운데 지수가 작년 3월에 대비해서 작년 3월에 정말 뭐 지수 코스피 엄청나게 빠졌을 때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그 이제 3월 달 구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 지수가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너무 못 올라가온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결국은 추세적으로 쌍봉을 찍어준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려와서 만약에 5,000원대까지 깨진다면 정말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고 사실 이제 3월달 저점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지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시장 급락 때문에 빠졌다면은 그 지금 가격 메이트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시장 급락하고도 무관하게 실적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급락이 나와서 단기 급락이 나온 종목들로 조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아예 힘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도 힘이 없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힘 있는 섹터들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시장과 무관하게 또 실적 리스크와 함께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매수가 8,20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6,81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매수가까지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진단키트 얘기를 조금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진단키트 관련된 실적이 일단 좋습니다. 팔리고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사실 좀 실적적인 측면,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도 제약바이오 섹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실적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좀 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장 정리하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처럼 제약바이오가 힘이 있는 섹터가 아닐 때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작년 3월 가격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대단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그마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을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현재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라면은 매수가 8,200원, 한 8,000원 정도가 사실 강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원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를 해줘야 될 구간 한 6개월 넘게 바닥을 잡았던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올 때 저항선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8,000 정도 목표가 잡는다면은 그까지는 반등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8,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지금 저점을 잡아도 6,000원대가 깨지면 대단히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신저가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질 수도 있고 특히 살아있는 섹터가 아니고 지금 약간 저물어 가는 섹터에서 신저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꺼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손절가 6,000원, 목표가 8,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닥권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은 87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매수가 8,485원에 비중 5%. 기다렸는데 전고점은 못 뚫네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가상화폐 관련주로 고점이 지난 10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 그 당시에 한 12,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10,000원 이하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이분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8,480원 정도시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도 비덴트나 이런 종목들 뭐 수익 인증을 많이 해드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 좋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원래는 한참 이제 가상화폐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 그건 이제 뭐냐면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가상화폐가 오늘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갔다, 급등했다, 이러면은 주식도 올라가고 떨어졌다 그럼 주식도 떨어지고 이건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고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요즘 NFT 시장까지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냐면은 현실도 있고 거기다 꿈과 희망도 하나 더 얹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수가가 만약에 전고점 인근이다 뭐 12,000원, 11,000원대 샀다 그러시면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수익을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추세를 좀 길게 끌고 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입장은 메타버스나 NFT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움트는 시장이고 섹터 자체가 하나의 개화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섹터가 개화되면은 제약바이오도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3~4년 전만 해도 2~3년 전만 해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섹터는 하나가 섹터가 움트면은 그게 몇 년 동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구간 7,000원대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고 7,000원대 쌍바닥 정도를 찍어주고 항상 쌍바닥을 찍는 이유는 여기 두 번 정도는 두드려가지고 단단한지 확인을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최근에 지수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눌림목 한번 주고 61선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도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한 스푼 더해졌다.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인근 정도에서 한번 덜어내실 필요는 있습니다. 비중도 비중인데 좀 작은 게 좀 아쉽네요. 한 12,000원 정도면은 사실 비중이 좀 많으시면은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차 목표가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고점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1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한 매수가 2,170원에 비중 13%.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한 이 종목은 대구 지역 건설사라서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1,5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사실 손절하기 좀 늦으셨죠. 이제 정치 테마주 엮였었는데 이제 그 관련된 정치인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은 거의 뭐 후보군에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하락했는데 손절가를 놓쳤고 지금 당장 정리하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 종목도 아닙니다. 올해도 이제 매출액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85% 증가하고 있는 견조하게 좀 실적이 뽑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그 부분 자체가 매물로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바닥은 좀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냐. 전에 올라가기 전에 횡보에서 힘을 모아줬던 그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구간이 사실 힘을 모아줬던 구간입니다. 거기서 횡보를 했다가 슈팅이 나와서 한때는 2,700원대, 2,8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쌍봉을 정확하게 찍고 항상 쌍봉을 찍는 게 정말 위험한 게 첫 봉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사실 나와봐야지 아는 건데 두 번째 봉이 나왔을 때도 눌리면은 여기서는 한 번 더 고점을 매물대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고 매수하시는 가격대가
2,700원, 2,170원 정도인데 조금 애매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차라리 한 1,700원, 1,800원이면은 전에 뚫었던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셨다면 사실 손실폭도 좀 줄어들 텐데 약간 이제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적으로는 무너진 종목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저점 중요한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해줬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종목들은 한번 지지가 나오면 단기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켜줘야 되는 자리 1,700원에서 1,800원 구간이 지금은 저항선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물로 지지대가 돼야 될 구간이 깨진다면은 나중에는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한 1,700원에서 1,800원도 잡고 지금 1,500원대니까 충분히 한 반등, 그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손실폭을 줄인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요.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7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매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G로 시작하는 10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의외로 정답을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좀 부담 없이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추억의 소녀, 빨간 머리 이제 친구인데 굉장히 오래된 친구잖아요. 저보다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이제 연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걸요, 맞을 거예요. 예, 굉장히 오래된 친구죠. 네, 오래된 친구인데 또 요즘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빨간 머리 친구 이름을 두 번째 글자에 딱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BTS를 키워낸 하이브의 수장이시죠. 방시혁 씨인데 방시혁 씨의 이니셜이 BSH죠. BSH. 여기서 앞에 두 글자만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네 글자가 완성이 되고요. 그 정도만 하고 다음 다섯 글자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면 포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지. 이러면은 너무 이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뒤끝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틈새 시장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 여러분들 강연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분만 드렸지만은 오늘은 최대한 많은 분들 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요리 하나, 볶음밥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란 한 몇 판은 깨봐야지 계란 후라이가 써니사이드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 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계란 비용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사자마자 정말 천상의 계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단순한 계란 후라이 하나에도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주식할 때도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학구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정말 이제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글자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네. 지 다음에 한 글자는 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네. 라디오 스타가 있고 또 땡땡땡 스타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글자 일단 됐고요. 네. 근데 그게 다섯 글자가 이제 문제입니다.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기술을 되게 이제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안 하면은 어려서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이런 이제 느낌이지만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아주 고급스럽게 네. 표현하는 기술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 한 글자는 여러분들이 반지를 영어로 딱 써주시면은 오늘의 열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힌트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이제 퀴즈와 저희의 힌트 관련됐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G로 시작하는 10가지 글자의 종목 저희가 드린 힌트 잘 조합해 주셔서 오늘 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2차 힌트 모두 들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33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서울 옥션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10%,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거의 대표적인 NFT 관련주로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4만 원 이상까지였는데 좀 조정을 받았죠. 오늘은 3만 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미술품 같은 것들이 이제 경매 를 많이 이제 해서 네. 비싼 고가의 미술품들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도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일반 미술품이 그냥 이제 전시해가지고 전시회에서 팔 때 한 80만 원, 한 200만 원인가 그 정도 했던 그 전시품이 NFT 형태로 변화하니까 가격을 갑자기 몇십 배가 뛰어서 경매에 낙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매도 현금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이제 NFT 작품을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새로 나오는 NFT 작품들, NFT화 돼 있는 작품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는 초창기 작품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메리트가 많이 부각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이 올라온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문제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종목이 나쁜 종목들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들어가셨던 구간이 나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선 정도가 가격대인데 물론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 정도 시세를 쏟아내는 종목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뭔가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건 확산과 에너지의 확산과 수축을 반복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만큼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일단은 3만 원 구간에서는 최근에 계속 이제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만약에 지켜주고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힘을 좀 모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가 그 자리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한 2만 9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지금 당장 정리하기 좀 아쉽다. 만약에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도 횡보 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관련주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2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6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24 매수가 15,04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와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24도 8월달 이후로는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8,4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손절을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 이제 피임수설이 좀 돌면서 급등을 했는데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제 매수가 15,000 정도면은 매물 때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강한 지지 라인 구간에서는 현재 일단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이고 현재 장기 이평 한 481선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구간이 깨지면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내가 애초에 이 종목을 비중 10% 20%를 채울 건데 이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서 7,000원인데 이 종목이 현재 8,000원이에요. 근데 7,000원까지 떨어졌다 가면 좋겠지만은 안 가고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 가시는 전략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항상 매매의 기본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추가 매수는 뭐냐면 대부분 물렸기 때문에 빠져나오긴 싫고 평단가 낮추고 싶고 이런 게 추가 매수를 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 깨져버리면은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저점까지 낮춰져 버리면은 정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저점이 깨져버리면 5,000원대가 다음 매물대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되 손절 불가하시다면 일단 가지고 계신 것만 손절가 한 8,500원 정도만 잡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과 함께 손절가 8,000원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3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시티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30%, 매수 이후에 줄고 떨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게임주나 NFT 관련주들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16,000원이면 거의 최고점이죠.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 게임주들 저도 물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좋은 가격에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하고 협업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급등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진 가격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쌍봉 찍는 자리에서는 매도 자리입니다. 매수 자리가 아닌데 쌍봉 찍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차라리 지금 구간은 오히려 사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저점 눌림목 주는 종목들 바닥 잡고 브레이크 잡히는 종목들을 모아가셔야 수익을 내는 거죠. 슈팅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 매도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의 매수세를 매도세를 그냥 받아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빠른 수익을 내고 싶으신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들 나오고 막 그 섹터도 좋다 그러고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더 가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매물을 떠안기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섹터도 좋고 일단은 현재 만약에 한 12,000원대만 지켜준다면은 횡보 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12,000원도 잡으시고 조금 넉넉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추세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데고 네. 단지 매수가가 안 좋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손절가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58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삼목 S폼 매수가 16,200원에 비중 20%, 점점 손실이 커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건설 건자재 관련주인데 최근에 하락하면서 오늘 12,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손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실적도 최근에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전환을 해서 그래서 적자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자재를 하고 있는 회사, 알루미늄 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설주들을 하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워낙에 그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 건설주들이나 자재주도 그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대선도 많이 남은 상황도 아니고 또 부동산 공급 정책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위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폭등시켰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 정책 나왔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에 지지를 해줬던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파했던 그 매물대가 내려올 때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딱 그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은 일단 급하게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12,000원, 지금 12,900원이니까 12,0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자리가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테마 때 정책주나 이런 쪽을 엮여서 한 번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국면이니까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 잡고 짧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지지가 되게 되면 정책 수혜주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고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피 퀴즈 정답 바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G로 시작하는 10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GMBS 엔지니어링입니다. 아, 네네 네. 아홉 글자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려운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만약에 어제 문자를 받으시거나 또 그저께 정답 맞춰주시면서 오늘 장전에 사신 분은 지금 한 6% 넘게 수익이 있는데 5%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지금 들어가시면 좀 부담스러울 거고 종가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어제 그저께 퀴즈 풀어주시고 오늘 장전에 이 종목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1,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종가까지 좀 보고 지금 뭐 오늘 갭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5%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방송 보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일 시청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장 전에 미리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목표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GNBS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그 USB 많으세요?
많습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많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는 박스대기로 제 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또 직접 자체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기프트 하는데 가면은 대부분 몇백 개씩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대량 구매 네.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자, 오늘 문자 너무 많이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제가 이 방송을 그래도 1년 넘게 했는데 제일 긴 문자가 왔습니다. 1827번님께서 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GMBS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막 수능 끝난 여고생 주린이인데 자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내년부터 성인이라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돼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매일 TV를 열심히 보고 있고 항상 유익한 채널 감사하고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언니 예뻐요까지 완벽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엄청납니다. 너무 예쁘신데요. 이분께는 네.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드리고 네. 저희가 참 그 문자를 USB를 받아주셔야 되는 분들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주소를 알아보낼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이분께는 꼭 저희가 꼭 드릴 테니까 네. 뒷자리가 08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은 한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문자가 너무 많은데 또 바로 86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GMBS 엔지니어링 맞춰주셨고 매번 도원 앵커님 고심해서 알려주는 사진 힌트 무척 좋아했었는데 개편에서도 계속해주세요라는 또 요청을 해주셨네요. 잠시 일단 쉬고 나중에 좀 다시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도원 앵커님이 뭐 너무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시즌1을 해도 시즌2까지 약간 휴식시간 갔다가 아이디어를 충전해가지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분들이 저희 항상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다시 넣어달라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시 넣어드릴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개편 때 또 아이디어 충전해서 가지고 오겠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1773번님, GMBS 엔지니어링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 나는 영재님이 얘기하는 노래와 사람을 아는 걸까요? 그래서 본인도 의문이신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물론 뭐 되게 이제 최신 가수들을 많이 말씀드리죠. 베스파라든지. 어이없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이야기들 주식이란 결국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참여해 주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있으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송 잘 보고 있다는 문자 너무 많이 왔는데 다음 주 개편 때도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 드릴 거니까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많은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어제랑은 또 약간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시죠. 현재 2900선에서 움직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000선 역시 상단 막혀 있는 느낌인데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뚫어내질 못하니 힘이 약합니다. 그래도 0.1%대 소폭의 상승 속에 2948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도 연기금은 3거래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1%대 강한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 쪽은 좀 부진한데 그 자리를 게임주들이 채워주면서 현재 991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만 홀로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함께 지금 물량 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봉쇄는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뉴욕 시장에서도 항공주의 반등이 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여행 관련주도 함께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1.98%의 상승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도 함께 상승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1개월 의무 보유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한 0.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4.57% 좀 급락세 보여주면서 198,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세계푸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하락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신세계푸드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을 해가지고 더 상승 사력이 있다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138,000원까지 목표가 세웠고요.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주민이었습니다. 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고수의 관심 종목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개편된 모습으로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더 다양한 선물, 자세한 상담, 그리고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좋은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